안녕하세요. 집산나 내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채 오픈도 전에 제가 빠르게 나와서 안내해드리는 현장이고요. 착한 분양가를 자랑하는 현장이면서 현재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착한 분양가에 최저 실입주금 무입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치도 중동역에서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인근에 학군도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시는 자녀 세대에 있으신 분들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생활권도 다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 또한 너무 좋고요. 호실마다 구조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 대형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으니까 테라스 선호하시는 분들도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중동역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아트홀과 아트홀 간격 사이 약 4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길이감도 정말 좋기 때문에 TV 슈퍼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한 현장이고요. 앞쪽으로 창이 정말 크게 나져 있고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랑 실링팬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라인 등, 조명 등,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입주도 가능하면서 정말 최저 실입주금으로 입주하실 수 있고 착한 분양가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현재 그러고 여기는 인근에 학군이 정말 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세대분들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구차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널찍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스레인지 3구짜리 그 옆쪽으로 보조 싱크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싱크볼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실 것 같아요. 한쪽은 설거지용, 한쪽은 조리용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위아래 상하부창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냉장고 자리 보시면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도 정말 잘 빠졌고 그 옆쪽으로 광파 오븐 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동선 자체가 정말 편리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안방 모습 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 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나 채광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벽면으로 시스템장 짜셔가지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옆쪽에 화장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대 안 들고 오셔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템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인테리어 효과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무드등 들어가 있네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바닥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 왼쪽에 보시면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충분히 샤워까지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앞서 말했듯이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무입주 현장이 극히 드물게 있어서 빠르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편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너무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딱 좋은 사이즈이고요. 네,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안에 내부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약간 꺾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혹여나 재택근무 하신다 하시는 분들 이쪽 방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용하게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창 들어가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 밑에 쪽으로 수정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여기 공부방이나 서재로 사용하시면 세탁기 돌리기 좀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 이쪽에 세탁기 설치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릴 건데 따로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대피 공간입니다.
제품입니다. 대피 공간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아니시면 이쪽으로 원탁 테이블 하나 놓고 시원하게 뭐 가을이나 이럴 때쯤 창문 열어놓고 맥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 내부는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도 넓직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세탁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세탁실 자리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워시타워 올리면은 딱 사이즈가 맞는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세탁실로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두꺼비 집인데요. 이렇게 두꺼비 집이고요. 두꺼비 집 거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인테리어 효과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중문 모습이고요.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입니다. 양쪽 옆으로 템버보드 시공을 해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역자 동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밑에 쪽 깨움 시공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보이는 거는 신발장은 아니고요. 열어보시면 짜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 많으신 분들, 물건 많으신 분들 이쪽으로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는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사방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은 현장이면서 중동역에서 도보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 분양가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최저 금액으로 내 집장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